어제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석유와 가스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포항 앞바다에 대해서 산자부 장관이 아닌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그 공구를 안팔 수가 없어요. 파괴되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옛날에 그 박정희가 그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공구 같아요. 그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709 놀이 있었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709 노래를 기억하면서 그래요. 그 산유국이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관계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가인의 후손의 성읍들은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뭘 했어요? 장시간 업, 그 다음에 철기 무기 만드는 업, 그리고 이제는 그 음악하는 여러 가지가 그 문화를 즐겼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나라. 그게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나라. 그래서 그 누가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어진 사람. 우리 고향 선배 중에 천재가 있었어요. 그분이 서울대 나오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나오고, 근데 담배를 많이 피셔갖고 일찍 돌아가셨어. 흡연을 하면 원래 흡연한 지 15년 정도 되면 암이 걸린대, 암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아주 질긴 사람들은 더 오래 살죠. 내가 기억하기로 그분이 거의 30, 40년, 40년 가까이 흡연한 걸 아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의 스펙은 어디로 간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 지상에서 최고의 문명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그 돌밖에 흔적이 없어요. 그 그리스 이제 얼마 전 우리 교회 지난번에 그 뭐야 우리가 원래 포럼할 때 왔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그리스 그를 외국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 그리스로 유학도 갔다 와서 헬라어를 저보다 더 잘해요. 그리고 이제 의학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문학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 이제 우리 원래 불러 놨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냥 없어져요. 지식? 미안합니다. 돈? 어리석은 자야 오늘 이 밤에 이 너의 생명을 거두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냥 막 건물 건물 돈돈돈돈막 물질 물질 물질. 이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냥 막 매일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제가 이제 우리 가문이 연인원 따지는 것처럼 연한 130년 동안 목사관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원룸에다 귀에다 이렇게 해갖고, 기도를 많이 해달래. 아예 처박혀갖고 기도만 하면서, 이제 졸지에 신문과 안다가 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하나님과 관계. 왜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이사 가잖아요, 천국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뭘 하게 되느냐?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고통을 겪어야 누구나, 근데 뭐냐면 깊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1절 봐봐요.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는 요령이 있어요.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제. 그 모든 그 글에 주제가 있어요. 주제. 어떤 인간은 서두에서는 서론에서는 그 사랑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그 뭐야 본론에서는 맨날 전쟁 얘기야.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주제가 일관돼야 돼. 일관돼. 그게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실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어? 그, 못 봤는데, 이들은 그 뭐예요? 믿음이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은 실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실체로 와요. 실체로. 그러니까 바라기만 했어요. 바라기만. 어? 바라기만 했는데 이들에게 실체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이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사람들도 못 봤고, 우리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달려가면서 그것을 목숨 걸고 그 알려주니까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간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기도를 억지로 안 됩니다. 누가 기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는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찬양. 두 번째로는 감사. 세 번째로는 고백. 네 번째는 간구. 다섯 번째는 중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빠지면 안 돼요. 그 대표 기도할 때, 이거 빼먹고 하면은 이거 교회 완전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빼먹으면 안 돼. 이 다섯 가지. 그게 이제 대표 기도의 전형이잖아요. 전형. 예배학에서. 근데 이제, 나머지 기도들은 형식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체험을요. 1절에 여호와의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걸 몸소 체험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이때로부터 1000년 전 혹은 한 그 300여 년 요 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 때나 혹은 솔로몬 때나 혹은 그 이후에 포로기 이후. 그러면 요 때는 뭐라고요? 보지 못한 예수, 바라기만 한 예수. 그 예수의 모습을 미리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요령 뭐냐면 예수를 놓치면 안 돼.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누군가가 굉장히 핍박받고 고통 중에 이제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것을 직접 체휼하셨어요. 십자 달려 죽기 전에 가장 친한 중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아, 그리고 그 전날, 십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또 뭐라고 했어요? 가난하시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라고. 십자가 지기 싫다고. 신이었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는
우리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알아요.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요. 위험 속에서 얼마나 그 고통이 지나가길. 여러분, 순교장은요, 간단해요. 그냥 주님과 관계가 잘 맺어진 훈련. 매일같이 영성훈련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순교 현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신사참배 안 해요. 그냥 죽어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난 뜻밖에요. 항일운동 역사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야, 진보적인 교단에서 그 좌파에서 독립운동한 게 아니더만. 오늘날 한신대학교 있죠. 그 조선신학교였는데 옛날에 거긴 신사참배를 국가행사니까 상관없다고 그 가결을 했어요. 총회에서. 근데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그리고 굉장히 영성이 깊었던 목사님들 순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일 때에 목사를 하면서 살아남았다. 그거는 이상한 거야. 그 한경진 목사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순교의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그걸 못했다. 예수님은요, 무서웠어요.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막 영화 보면은 밥 먹다가, 이제 막 일제 순사 오니까 당당히 딱 나서 그냥 묶여갖고 가겠다고 나오죠. 아니에요. 그 손자가 주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순사가 밖에서 찾으니까 옛날에는 그 아세요? 안방문이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어요. 뒤뚫려 나가는 신발도 안 신고 뒤뚫러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납니까? 고문 한번 당하면 진짜 막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피범벅이 됐었대. 피범벅이. 그 당시에는 예수 안 믿었던 당시인데 일본 순사한테 잡혀갖고 피범벅이 돼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식민지. 식민지는 어떤 권리가 없어요. 나라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참여시 중에 하나로 그이막 고통 중에서 막 진짜 부르짖는데 이 사람이 참 희한해요. 자.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했는데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근데요 이 핍박은 그 악한 인간들이 주는 거였는데 자기는 범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이 시대가 아니냐. 그 자기들의 집단적인 죄. 근데 이상하게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채찍을 맞아요. 그 채찍을 맞을 때도 왜 자기들이 채찍 맞는지 몰라. 왜 잘못한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집단 지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독야청청 딱그 혼자 독재를 하잖아요. 누가 뭘, 무슨 제안을 하면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격노하고 죽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조직은 끝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 이게 전두환 얘기하면 사람들 좀 욕할 텐데. 그러니까 전두환 얘기 나도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하기에 나는 직접 당한 사람이야. 수갑도 찼었어요. 근데 이 전두환 나도 싫지만 이 전두환이라는 인간이요. 그왜 그렇게 국가 그 당시에 이렇게 호황을 누리냐면 재밌더라고요. 아니 오전에는요 분야별로 과외 선생을 부른대요. 최고의 학자들을. 그래갖고 뭐야 이렇게 과외를 받았대요. 공부를 했대요. 들었대요. 아, 그렇습니까? 이 분야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근데 이게 지들이 포로 끌려가는데도 뭐 때문에 끌려가는지 몰라.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놔둘 수 있어요? 항의나 하고. 그,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 포로 끌려가는지 몰라.
근데 이 시인은 알아.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귀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다. 그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6절. 나는 이 구절에 막 전율을 느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나이다. 이 사유하심은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연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께만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을 기다린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나요? 밤을 지킨 파수꾼은요 누구보다도 아침에 태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시인은 영혼의 어둠에 처한 자가 구원의 순간에 비춰질 광명의 빛, 그거를 간절히 안타깝게 삼아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은혜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목사들끼리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의 제자인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엄청 사랑을 주셨나 봐요. 은혜를 많이 베풀었나 봐요. 야, 그러니까 제가 무심코 이렇게 베푸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후술 먹습니다. 후술 먹어요. 자기가 그렇게 최신청이라면서 야간 공부하면 굉장히 피곤하기 힘들게 막 그럴 때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요, 언론 선교 할때 언론 선교 물론 언론 선교 들어와 봐야 돼. 나한테 한 번도 안 들어오지만 나한테 거쳐가는 거처럼 가. 근데 연 100만 원씩 지원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설교한 걸나 지금도 잊지 못해. 당신들에게 간절함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간절함이 있다면 이루어질 수가, 다 모든 게 이루어지고, 간절함이 있다면 교회가 부흥 안될 수가 없다. 집단적으로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제가 간절하게 막 이러니까요, 주변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문제가 있었고, 내가 간절하지 못했구나. 근데 이제 간절함이 살아나니까, 오, 이게 좋은 일이 있어. 근데 아무튼, 파수꾼이 철야근무를 하다가 지쳐서, 이제 막 피곤해 졸려 죽겠어요. 근데 아침을 막 신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거보다 더 촉급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신의 모습. 여러분. 그 간절함 찾읍시다.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간절하게, 끊임없이. 응? 자, 이 당시에 시인들의 그 간절함이 누구를 이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냐? 응답이. 근데 그러면 뭐예요? 1000년 후에, 300년 후에, 이게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 1년도, 단 10년도, 아니, 단 일주일도 못 기다려. 신앙들이 왜 이렇게 무슨 냄비 같아? 조금 끓었다가 막 식고, 좀 시험만 오면 그냥 집어쳐버리고. 그게, 그래서요, 이게 보니까 누가 건강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좀 엄마한테 야단도 맞고, 이렇게 밥상 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제가 막, 이거 고치세요. 딱 야단 딱 치거든요. 근데 그러면 시정이 되고 듣고 나중에 변화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우리의 죄담과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포로를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죄됨과 악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성품으로 최종적인 승리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조금 제가 약하거든요. 주님 나 아시죠? 나 예수님 그 십자가 달려 죽기 전날 밤보다 더 약하니까 주님
야, 고난이 오더라도 조금 덜 힘들게 오게 해주시고. 근데 그거 응답이 안 와. 나는 이상하게 개척 때부터 제일 심한 고난만 골라가지고, 그래서 이 간증거리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되냐? 7절,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모든 이스라엘,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간절함을 찾으십시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